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T 갤럭시 노트 20 런칭 비대면 라이브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로도 보고 계시고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MC를 맡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BJ 유튜버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유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좀 MC를 좀 많이 보러 다니는 경험이 있는데 네. 유선이님이 여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번 이런 진행이 진짜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하는데 네. 제가 또 평소에 갤럭시 노트 좀 요즘 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가지고 요즘 생겼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평생 없다가 요즘 생긴 건가요? 이번에 레드 네. 색상이 출시됐다고 해서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해서 아하. 이런 자리 초대받게 해서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생방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막 시끄럽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 소통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소리 잘 들리는지, 싱크 잘 맞는지, 그리고 우리 유선이님 목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라 유선아, 뭐 힘내라 올라오고요. PD님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라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목소리 톤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선이님이 좀 더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잘 들린다고 예, 하네요. 이쁘다고 한 적 없다 망상하지 마라 확인했고요. 아유 좋습니다. 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도 우리 KT TV를 통해서도 네. 여러분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댓글을 올려야지 또 참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비대면 라이브 토크쇼라서 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바로 이곳이 어디서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곳은요 KT와 삼성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바로 갤럭시 노트 20과 KT 우리 5G 체험공간 KT 스퀘어 일상 이상입니다. 네. 8월 6일에 네. 오락실 컨셉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 예쁘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고 아까 저희가 이제 셀카도 찍고 했잖아요. 네. 약간 네.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그쵸?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네. 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와서 여기서 좀 셀카 좀 찍고 가려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유선이님도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솔로 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전 4년 됐습니다. 아, 4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자친구보다 더 든든한 네. 우리 갤럭시 노트 20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생방송에서 선물을 준다는 얘기에 벌써부터 손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노노, 대기, 대기. 조금 있다가 네. 저희가 시그널을 드리면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채팅을 친다고 해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저희가 참여하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갤럭시 노트 이거 런칭을 기념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손은 들지 마시고 혹시 사전 예약을 좀 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네. 채팅으로 한번 저희 소통 좀 하죠. 좋습니다. 네. 사전 예약 하신 분 있으세요?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부터 자꾸 다 손거리셔가지고 누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손 그만. 자, 저요도 있고요. 예, 다양한 진짜 것도. 저요? 예, 다양한 거. 또 어떤 글들이 올라오죠? 다 손손손 거리셔가지고 손손손손손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예. 유튜브 라이브에도 사전 예약했습니다 올라오고요. 원탑 MC 최군님 응원합니다 올라오고요. 전자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있네요. 네. 유튜브는 무시한다니요. 제가 유튜브 지금 전담입니다. 제가 잘 들려요. 그리고 제가 또 파트너 BJ여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이거든요. 아 예. 파트너 BJ인데 근데 이렇게 오셔도 괜찮으신가요? 존경하는 서슬 대표님께 허락을 맡고 왔기 때문에 허락 맡고 예, 오 유튜브로 읽어주네 우리 김영근님 반갑습니다. 올려오고요. 우리 솔직 리뷰 실화 탐사단이 사전 예약 기대할 거에 올라오고요. 갤럭시 노트 20 정말 이쁘네요. 이의찬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이적하자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방금 뭐죠? 애교.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선물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전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전 예약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행을 도와주셨는데 몇백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다섯 분을 저희가 시청자 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다섯 분만을 위한 저희가 선물이 따로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 정말 축하한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들 한번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아니에요, 예. 줌 시청자 다섯 분께만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 또 우리 여기 실시간 방송 내가 놓친 걸 캐치했구나.
야, MC는 유선이. 그래요, 그래요.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선물 챙겨드립니다. 지금 아, 네.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너 있으니까 네. 네, 선물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제가 놓친 부분을 우리 유선이님이 콕 찝어줬기 때문에 오늘 아주 든든하게 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볼 텐데요. 선물은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트리 사이즈 기프트 쇼입니다. 야야야야. 무려 200분께 그냥 사이즈도 아니고 톨 사이즈잖아요. 톨 사이즈. 예, 톨 사이즈는 저 같은 돼지한테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유선이님은 거의 1박 2일을 먹을 수 있는 사이즈를 무려 200분께 드릴 텐데 드려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 받는 방법 되게 쉬운데요. 네? KT 갤럭시 노트 20을 응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약간 좀 무식했네요. 톨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라고 KT,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아메리카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KT 갤럭시 노트 20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로 보내나요?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죠. 요 있네요, 있네. 유선 씨 머리 위에. 예. 여기 지금부터 8시 50분까지 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시고 20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예전에 라디오 사연부터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좀 센스 있게 뭐 이행시라든지 뭐 갤럭시 노트 20에 관련한 걸 좀 보내주시면 제작진분들이 좀 더 콕콕 찝어서 선물을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무료죠? 무료라고. 이거 네. 무료죠? 이거 무료랍니다. 예, 이거 뭐 문자나 다 50원 이런 거 아니죠?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짜예요, 공짜. 하지만 1인당 하나. 예, 중복해서 많이 보낸다고 해서 당첨되는 게 아니고 한 번호당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딱 8시 50분까지만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좀 댓글 좀 볼게요. 네.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50분까지. 네, 좋습니다. 예, 확인 이렇게 됐고요.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에 대한 우리 유선이님은 지금 제가 이제 갤럭시 노트 저는 이제 갤럭시 이게 S20이군요. 네. 이게 S20 울트라 오 이거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차 두 개 다 제 핸드폰인데 이거는 또 예, 이거 뭐야 이거 또 폴드. 오, 저는 이제 갤럭시 애용하시는 거야. 전 갤바예요. 예, 갤바 진짜 예, 이거 진짜 둘 중에 뭐가 더 탐나세요? 저요? 이거요. 어이 큰 거? 이게 더 비싸 보여요. 여성분들은 그게 좋아. 여성분들은 접는 게 마음에 들면 제트 플립 맞나? 예, 그거 진짜 좋아요. 손이 작기 때문에. 저 근데 이거 레드 색상이 너무 지금 눈이 가요 자꾸. 아, 이 레드? 그쵸. 제가 살짝 들어볼게요. 예, 잠깐 유선이님이 들어볼까요? 뒤에 번호 가려서. 예. 이렇게. 그립감이 좀 어때요? 오, 되게 편해요. 얇아요. 어울린다. 얇고 가벼워요. 뒤에 카메라 3대 있네. 가벼워요. 얼굴을 얼마나 이게 좀 크게 나는지 한번 액정을 얼굴에 한번 가려보세요. 얼굴로 한번 가려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네.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정면 한번 봐라. 예, 얼굴이 가려지네. 예, 하지만 제 얼굴은 택도 없죠. 제 얼굴은 여러분들 갤탭으로 가려야 됩니다. 제 얼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갤탭만 가려줍니다. 갤탭으로만. 자, 응원의 댓글들 많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선 아프리카 채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크크 색 잘 빠졌다. 그쵸? 진짜 예뻐요 색깔. 레드가 네. 섹시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탭도 못 가린다고. 탭도 못 가린다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 유튜브에서 손희준님께서 레드 이쁘네 갖고 싶다 올라오고요. 왜 그렇게 다운님께서 귀여워 흐흐흐 올라오고 꾸러기님께서 유선이 이뻐요 라고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군님 육수 터졌네요 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많은 또 의견들 오늘 의상이랑 또 맞췄네라고 저희 드레스코드 칭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금부터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 바로 저희가 갤럭시 노트 20 런칭 행사이기 때문에 네? 갤럭시 노트 20을 무려 몇 대죠? 20? 지금... 네, 20. 좀 말해도 되는 건가? 네, 말하면 안 되나요? 두 대. 아, 주기 싫구나. 아니, 두 대. 아, 두 대 드립니다. 주기 네. 싫어서 약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대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출연료 대신 이거 받고 싶거든요. 저도요. 어. 저는 야방권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아, 야외 방송할 때. 하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겠죠. 바로 시청자분들이 받아야겠죠. 그쵸?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네. 참여 방법은 네. 아까 갤럭시 노트 20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네. 응원 메시지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떴다! 레드 이벤트!
네. 어. 번호는 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네. 레드 이벤트 참여 번호 1800-4871 저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대본상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두 분이 지금 생각나는 애드립으로 이벤트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무리수를 둔다면은 저희 최군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거 드려도 될까요? 네. 될까요, 유선희님? 저희 최고TV 시청자분들께 다 드려도 될까요? 저희 채널, 저희 채널. 아, 저? 저희는요? 아, 유선희님 채널도 좀 드려야 되고. 저희도 드시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시청자분들 네. 위해서 많은 분들이 쉽고 재밌게 그렇죠. 참여하실 수 있게 네. 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신? 좀 그런 이벤트였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네. 마찬가지죠. 네. 유튜브도 공정하게 네, 받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아, 요즘 그리고 신상 짤려? 뭐 그런 게 좀 많던데 이거 레드 이벤트 이거 번호 보내주실 때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상 짤려처럼 좀 네. 이걸 받고 싶다 하는 아. 염원을 좀 담아서 사진 네. 셀카 찍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선물 드릴 거예요. 본인 셀카도 좋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밈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짤 그쵸? 이걸 넣어갖고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또 감성 있는 분들이어서 네. 이거 눈에 간다 이러면 또 선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온갖 갤럭시를 다 모으는 거죠. 아, 그거 좋다. 네, 아빠 갤럭시, 엄마 갤럭시, 뭐 동생 갤럭시 싹 모아서 저는 완전 갤럭시 매니아 이런 걸 인증해도 제작진들의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응모는 몇 시까지죠? 응모는 네. 8시 50분까지고요. 아까 네. 그 메시지 참여 말고 밑에 레드 이벤트 번호 1800-4871을 저기로 보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네. 어떤 사진이 좋을까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진 찍을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이런 식으로 찍어서 네. 간절함 예, 보여줘 간절함이 네, 간절함 씨처럼 좀 간절하게 이런 거 간절함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우리 제작진들이 와 진짜 이분은 드려야겠다 네, 예, 유선희님도 한번 예, 이거 예, 좋습니다 네, 찍어주실래요? 예, 아니 이렇게 누르면 셀카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예. 제가 두 손으로 아 그럴까요? 자 찍어주세요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짜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의 또 짠. 요런 거 좋죠. 요런 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유선희님 사진 찍으니까 줘라. 유선이 하나 챙겨줘라. 이렇게 많이 분들 올라오고 있고요. 당첨된 분들은 이게 사진이 공개되잖아요. 어떤 분이 받았는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수를 둬가지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막. 엉덩이 사이에 뭘 낀다든지 막 이런 거는 자제 해주시고 당첨의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득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를 좀 기다리는 분들 있죠? 네 이번에는 줌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네. 다섯 분과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 사전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채널에 네.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되는 거라서 초상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진행된 행사에 맞고 비대면 라이브 토크쇼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다들 여러분도 노멀 피플 또 일반인 또 네.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매너 채팅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당첨 되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 세 분, 남성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선 자 우리 레드빈님이라고 자막이 있는데 레드빈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네? 어디? 어디세요? 네. 아 어디냐고요? 예. 아 대구시구나. 대구. 아 좋습니다.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노트 20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네.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 노트 20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기대되는 부분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영상이랑. 그렇죠. 아. 카메라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레드빈님이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분 한번 인사, 유선희님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어떤 분 인사 한번 받아볼까요? 자 레드맥스님 계신가요? 레드맥스님 어딨나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유선희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신 거예요? 어디 계신 직장에. 거예요? 아 직장에서 몰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끝나고 저 혼자 앉아 있어요. 아, 이번에 갤럭시 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레드 색상 나왔잖아요. 이요. 레드가 이번 때 그 20만 나오더라고요. 울트라는 안 나오고. 아, 울트라 안 나오고. 네, 그쵸, 그쵸. 그 이번에 사전 예약하신 거예요? 사전 예약해서 이번에. 네, 사전 예약했어요. 좋습니다. 아,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게 지금 혹시 오토바이 어떤 바이크 가게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근처에서 누가 오토바이를 이제 약간 벤치로 때리고 있는 소리가 나네요. 그쵸? 수리하고 있는 소리. 네, 또 라이브니만큼 네. 또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고 오늘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무장갑님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자, 저기 오른쪽에 있구나. 네,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고무장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또 본인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살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 나왔는데,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기대되세요? 아무래도 카메라 부분이 이번에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기대하고 이번 구매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저 이번에 그 당첨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노트는 8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1년마다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정말 기쁘고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재밌는 행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기쁜 거 맞죠? 저희가 약간 혹시 이렇게 목소리 톤이 너무 다운돼 있어서 예. 활짝 빵긋. 빵긋. 아, 좋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분 한번 만나볼까요? 누구 만나볼까요? 방울토마토님. 방울토마토님을 또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이님이 수고할게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우리 단발머리.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게 생기셨다, 진짜.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 화성시 살고 아, 경기도 화성 학생이신 거예요? 그만하라고. 닮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좋습니다. 예. 자, 두 분 좀 닮은 시간 같은데 우리 토마토님. 네. 우리 갤럭시 노트 이거 사전 예약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파이팅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분 한번 만나볼까요? 마지막 분까지 좋아요. 우리 레드 수아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당첨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갤럭트 20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도 카메라요. 카메라, 역시 카메라. 평소에 셀카 많이 찍으시죠? 네. 예? 평소에 셀카 많이 찍으시죠? 많이 찍죠.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네. 제가 콘서트 있거든요. 그래갖고 조카들, 애기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아. 그 움직이는 사물을 또 잘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제 8K 영상이랑 카메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부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선물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닉네임들이 다들 있는데 닉네임을 저희가 불러서 퀴즈를 맞춰야 되니까 손을 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비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레드비님 좋았어요. 자, 이어서 레드맥스님 좋았어요. 자, 고무장갑님 그렇죠. 자, 방울 토메이로님. 자, 그리고 마지막 레드수아님! 와, 딜레이가 없다 거의. 그러니까 바로바로 손 드시는데. 네, 좀 깔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설명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유선이님이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선이님이 설명을 하기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퀴즈 설명을 낼 건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되면 우리 다섯 분이 머리로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테이블을 보세요. 제 앞에 테이블을 보시면 번호판이 있죠. 여기 보면 뭐 3, 1, 2, 4, 5 이렇게 번호판이 있는데 이제 다섯 분이 각자 번호판을 뺏는 선물 뺏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 낼 선물을 퀴즈를 맞추신 분이 번호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지금 레드비님은 5라고 돼 있고 뭐 수아님은 4라고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나는 5로 가고 싶어. 나는 3로 가고 싶어. 아니야. 레드비님을 5에서 1로 보내고 싶어. 본인이 맞추신 분이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번호마다 각각 선물이 있는데
한 분의 선물은 기계 맥힌 선물, 유일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더 좋은 선물을 가져갈지 모르는 거죠. 제 설명이 좀 이해되셨나요? 되셨으면 동그라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설명이 좀 어렵지 않았죠? 어, 쉬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더도 섞어도 되고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한번 퀴즈를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 여시고 첫 번째 퀴즈를 네. 우리 유선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갤럭시 노트 20 미스틱 레드의 제니 버전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제니의 땡땡땡땡.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고무장갑님은 미리 들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자, 고무장갑님은 문제가 나가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정답 땡땡땡땡은 뭘까요, 고무장갑님? 빨간 노트. 와. 빨간 노트. 정답인가, 유선이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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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로 맞추죠? 자, 이렇게 숫자 네. 섞으실 수 있는 네. 첫 번째 기회 그 얻으셨거든요. 네. 자, 고무장갑님 보시고, 고무장갑님이 지금 아, 어디 있냐. 1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딴 데로 가도 되고, 딴 사람들을 섞으셔도 돼요. 예. 네. 제가 2번 가져오겠습니다. 2번을 가져오고, 요렇게 2번하고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다른 분들 번호도 바꿔도 돼요. 그대로 갈게요. 요대로 가겠다. 2번하고 바꿨다는 거는, 토마토님한테 악감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시고. 좋습니다. 토마토님과 자리를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였고요. 저희가 이제 8시 50분까지 총 줌 우리 다섯 분에게 세 번의 문제를 낼 텐데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저희를 섭외했는데 유선희님. 그렇죠.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유선희님은 MC 지금 데뷔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라. 근데 사실 데뷔는 유선희님이 하는데 땀은 제가 나네요. 여기 좀 덥기는 하네요. 조명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좀 덥긴 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데뷔전이 아니고 네. MC가 우리 유선희님이 데뷔전인데 네. 저희를 섭외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좀 홍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걸 홍보하죠? 네. 자, 갤럭시 노트 20 미스틱 레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일상 이상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네.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유선이님.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네. 갤럭시 노트 20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자, 갤럭시 노트 20 바로 여기 앞에 있죠? 갤탭이랑 지금 연동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우리 S펜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고 S펜 제스처 그리고 카메라 등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만져볼까요? 굉장히 좀 영광이에요, 나는. 이런 게. 카메라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카메라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거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 딱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살짝 들어보면은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고 그립감이라고 하죠. 네. 예. 완전 편해요. 예. 잡고 있으면. 슬림아 한번 잡아보실까요? 제가 손이 커서 그렇지. 유선이님이 봐도 이렇게 자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쁘긴 하네라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 금팔찌 뭐냐라고 시비를 걸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차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카존으로. 셀카존으로 갈까요? 네. 바로 여기 있네. 와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말한 셀카존인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예. 어이구 어이구. 여기서 저희가 네.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직접? 네. 저희가 아까 달달합니다. 여기서 S펜을 꺼내서 네. S펜! S펜이 너무 멀리 갔는데요? 자 S펜의 정말 이 가벼움과 실용성을 유선이님이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떨궈 주셨습니다. 정말 탄력이 좋아서 멀리 튕겨나갔고요.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거 직접 안 누른다고? 아 카메라 먼저 켜고 자 지금 여기 굉장히 큰 화면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파는 건가? 이거 전면으로 바꿔야죠. 이거 전면으로 바꾸려면 이거 누르고 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왜 꺼졌을까요? 유선이님이 나가버렸어요. 자 다시 전면으로 돌려주세요.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지렸다! 이거 뭐냐! 이거 이 기술 보소! 다시 후면으로! 아이고야! 호이! 핫! 우와야 S펜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슉! 네! 이게 멀리서 해도 되는 거네. 네. 저희 그러면 사진 좀 찍을 수 있나요? 와 지금 채팅창 바로 뜨겁습니다. 오오 난리 났고요. 신기하죠? 네. 저희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저희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근데 잘 나오나? 근데 방금은 너무 좀 사무적으로 찍었고 이번에 좀 연인 모드로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연인 모드? 네네. 이렇게 연인이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양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진 찍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 갤럭시 노트 20 역시 카메라가 진짜 장난 아니고 아까 줌에 당첨된 분들이 다들 카메라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화질도 그렇게 좋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후면 카메라를 무려 50배 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배 줌이요? 후면 카메라가? 50배 줌이면은 잠깐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m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쵸 내 친구인데 풍경인데 네. 찍어가지고 줌 50배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자 시청자분들 저 보고 있는 채팅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올라오고요. 예,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찾는 분들도 있고요. 자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50배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예,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리고 있는 저희 레드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 싶은 염원이 담긴 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만나봤고요. S펜을 이용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유선이님이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게임 어떤 BJ로 활약하고 있죠? 저는 배틀그라운드 BJ하고 있어요. 바로 게임 네. BJ를 하고 계신데 네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게임존으로 한번 네.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이쪽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자, 저희 여기 이렇게 앉으면 될까요?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전 깜짝 놀란 게 원래 모바일 게임은 네. PC 게임에 비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게임박스에 있는 걸 보니까 뛰어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콘솔 게임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콘솔 게임까지? 네. 어릴 때 콘솔 게임 좀 하셨어요? 약간 저는 메탈슬라고 이런 거? 메탈 슬러그 콘솔 게임인가요? 그렇죠. 오락실 게임? 네.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와, 지금 메탈 슬러그를 또 들어갔는데 네. 이게 게임박스가 우리 KT에 제공되는 5G 서비스 중에 하나인 바로 PC 콘솔로만 가능했던 고사양의 게임을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서비스고요. 이게 중요한 게 게임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쵸. 월정액만 내면 모든 게임을 그냥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는 네, 저 이거 해봤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FPS를 잘하셔가지고 메탈 슬러그를 좋습니다. 자 유선이님 실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 박스인데 와 역시 죽이네요. 죽여요. 좋아요. 오유유. 와 이거.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니까 이거 진짜 진짜 콘솔 게임 하는 거네.
개꿀잼. 오, 개꿀잼. 아, 아 개꿀잼. 하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게임 박스에서도 간단하게 잠깐 뭐 체험을 해봤고 S펜도 체험하고 카메라도 체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린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즐길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댁에서 편하게 더욱더 즐기십시오. 저희는 자리로 돌아가서 중요한 말씀 이어갈게요. 네. 신기하지만 제 땀도 신기하죠. 저도 땀 흘리고 있어가지고. 흘리고 있어요? 일도 없는데? 완전 말랐어요. 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르셨구나. 네. 아니 근데 오늘 저 유선이님과 처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생방이라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공식적으로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네. 공적인 자리에서 좀 MC 좀 많이 하시죠. 네. 아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KT 위주로다가. 어 좋죠 좋죠 네.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드디어 거성 증장하나요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갤럭시 20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요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은요 미스틱 그레이,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레드까지 총 6가지 색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갤럭시 노트 20의 미스틱 레드 색상은요 오직 어디서만 만날 수 있죠? KT KT에서만 만날 네. 수 있다는 거 정년에 빨간색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KT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여쭤보신 가격 네. 출고가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유선희님이 네. 알려주세요. 출고 가격은 네. 노트 20이 119만 9천원 좋아요. 노트 20 울트라는 145만 2천원입니다 이야 이걸 오늘 우리가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엄청 큽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버즈 라이브라고 소개해드릴 텐데 버즈 라이브. 아, 버즈 라이브. 이게 오픈형 이어폰? 네. 그래가지고 개방감 있는 사운드랑 착용감이 진짜 편해요. 아, 버즈 라이브. 제가 뜯었거든요. 아하. 네. 요게 사실 제가 아바타 소개팅이라고 제 개인적인 콘텐츠가 있는데 맨날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음질도 좋고 지력 내릴 때 딜레이도 없고 자, 살짝 꽂아서 이게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소음을 차단해 준대요. 아 다시 한번 제가 딱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 잠깐 이렇게 돌려. 뭐 안 틀어놔서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돌리면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제대로 꽂았어요 저는. 네, 제대로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지금 오른쪽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소음을 아예 차단해 준대요. 네, 지금 유선이님 네. 소리만 들리고 여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꽉 차 있습니다. 와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아까 이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액티브 네. 노이즈 캔슬링. 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네. 그러니까 소음 차단 네. 정말 노래에만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 좋습니다. 이쁘기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색깔이 오늘 저희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웬만하면 안 될 티가 가져갔어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네. 저희가 드려야겠죠. 오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 시간인데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 저의 떨어지는 땀처럼 여러분들께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지금 가져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유선우님. 이번 네. 퀴즈도 앞서서 설명드린 응원 메시지 응모와 방법은 같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내주시는 번호가 다르거든요. 네. 번호가 다르니까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 자 유튜브 우리 KT TV를 보시는 분들 다 동일하게 지금부터입니다. 네. 데이터 이용료 무료고요. 제가 지금 동안 퀴즈를 내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 1분 동안만 응모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1분 동안. 1분 동안만.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좋습니다. 자 그럼 총 6분께 커피 상품권을 2만 원권을 드리는 첫 번째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네. 자, 번호는 013-3366-2232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2232 자막으로 나가고 있나요? 자막으로 한번 네. 다시 한번 번호는요 013-3366-2232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색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야,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죠. 네, 뭐 그러니까. 블랙 뭐 얘기하고 막 그린 얘기하고 이럴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 계속 퀴즈가 나갔으니까 잘 네. 들으셨어야 되는데 네. 다들 올라오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뭐 브론즈 얘기하고 뭐 화이트 얘기하고 이랬는데 뭐 네. 채팅에 뭐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분간 받겠습니다. 네. 문자로. 잠시 뒤에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퀴즈 네. 이벤트 참여는요 013-3366-2232입니다. 아, 나도 보내고 싶어.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자, 1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세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카운트 부탁드릴게요. 10, 네. 9, 아하. 8, 네. 7, 6, 5, 4, 3, 3 2,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정답 먼저 우리 유선희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은 미스틱이었습니다. 미스틱이죠. 네. 자, 당첨되신 6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에는요 첫 번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렇게 해서 뽑아봤습니다. 정답자분들의 뒷번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보내드릴게 나왔네요. 네. 0986님, 네. 7337님, 1388님, 아하. 0303님, 6436님, 4485님 축하드립니다. 자, 실시간 뭐 유튜브에서 받았는지 아프리카 TV에서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요. 나왔네. 오, 나다 지금 나오네요. 오, 이야, 신기하네요. 전부 다 나라인데. 저 유튜브에서도 뭐야 나 당첨된 것 같은데 영내님 기가 축하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4885는 없었고요. 네. 예, 추격자의 유행어죠. 예, 4885는 네.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선물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 메시지 계속 올라오죠. 네. 네. 이제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 네. 바로 가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의 어떤 선물은 뭐죠? 네. 두 번째 퀴즈 선물은 네. 피자 세트 기프트. 피자 세트. 네. 이번에도 여섯 분 뽑을 거고요. 네.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내주세요. 콘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KT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는 어떤 걸까요? 방금 저희가 체험하고 네. 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체험하고 온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왔었는데 콘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네. KT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좋습니다. 유튜브 TV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1번 동안 받는 건가요? 이번에도 1번인데 네. 저희가 다이나믹하게 가기 위해서 59초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에서 올려주고 있고 오답이 좀 많네 이번에는. 자, 아닌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콘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KT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입니다. 게임의 이름이 아니고 네. 게임 서비스요. 참고로 힌트 몇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자, 이번에도 10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 유선이님 카운터 부탁드릴게요. 10 네. 9 8 네. 7 5호 6 5 어이구 4 아히 3 2히 2 1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바로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유선희님 정답은요? 정답은 게임박스였습니다. 게임박스였습니다. 네. 당첨된 여섯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스물다섯 번째, 서른다섯 번째, 55번째까지 해서 여러분들 받을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 실시간으로 보여주세요. 네. 5209님, 6415님, 7915님, 네. 6093님, 7130님, 네. 625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게임박스였는데 아쉽게도 비트박스 있었고요. 예, 종이박스 있었는데 네. 아, 박스까지만 맞춰주신 분들 좀 아쉽다는 말씀. 진짜 말씀을. 반응들이 진짜 치열해요. 네. 다들. 진짜 뜨겁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적극적인 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유선이님한테는 네. 유선이님 휴대폰 바꿀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뭐 저는 가격, 디자인. 디자인 무조건. 디자인? 네.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 디자인이 좀... 젊은 사람들 감성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 감성 따라가는 젊은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본인도 젊은데 더 젊고 싶어서 네. 약간 디자인을 따라간다. 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정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정 네, 감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혜택 얘기하시는 성능 얘기도 했죠. 성능, 로고. 예, 로고는 삼성이 이쁘죠. 예, 그렇죠. 기가 막히죠. 우리 갤럭시의 로고. 예, 색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통을 한 이유가 바로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요. KT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 KT 네. 슈퍼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KT 슈퍼체인지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비스가의 24개월로 사용 중인 갤럭시 노트 20을 반납하고 새로운 차기 5G 갤럭시 S 노트 시리즈로 기기 변경 시에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휴대폰 새 휴대폰 가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50%면 그게 반값에 그냥 네. 최신폰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와. 대박이죠 이거는. 저 네. 바로 쓸래요. 네. 그리고 또 혜택이 있죠. 우리 포스터에도 있잖아요. 네. 네. KT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하면 네. 넷플릭스를 3개월간 3개월간 무료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요. 갤럭시 노트 20을 구매하신 분들은 네. 게임박스 여기 게임박스를 3개월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개 다 가입하면은 둘 다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금제는 넷플릭스. 네. 단말기는 게임박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네. 둘 다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더 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니의 빨간 노트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야, 이거는 뭐 다 주겠단 말인데죠. 지금 네. 들어와 있는 분들 거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2,500분께 KT 네. 프리미엄 포토북이죠. 레드 스페셜 에디션 우리 한 권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공개하면 스포니까 안 네. 보여줄래요. 네, 이거 보여주면 캡처하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네, 좋습니다. 요거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물을 다시 뿌려볼 시간이죠, 유선이니. 네. 네. 정답을 보내주시는 방법은 이제 또 앞이랑 똑같이 네? 013-3366-2232로 네? 문제가 나가고 1분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의 선물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우리 유선이님 앞에 있는데 공개해 주시죠. 네. 여기 이거 넷플릭스 굿즈래요, 이게. 아, 넷플릭스 굿즈. 모자 한번 써보실래요? 저 모자 진짜 안 어울려요. 저 모자 진짜 안 어울리는데 오늘 이걸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장님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써서 이래요. 아, 이장님. 모자 진짜 이쁜 건데. 이장님. 예, 제가 써가지고 그런 거고. 이거는 텀블러고요. 예, 텀블러. 이거는 뭐죠? 가방입니다. 아, 가방이래요. 예, 가방까지 받을 수 있고 넷플릭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텀블러 모자 가방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 퀴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바로 네. 유선희님이 내주세요. 네. 자, 이번 문제는 네? KT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이상 가입 시 3개월 무료로 제공된 혜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방금 네, 말씀하셨죠. 좀 전에 바로. 자, KT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이상 가입 시 3개월 무료로 제공 혜택되는 혜택은 무엇일까? 바로 뒤에 포스터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자, 1분 동안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 1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저희끼리 여담을 나누자면 아까 넷플릭스 얘기 나왔는데 요즘에 네. 넷플릭스 좀 보세요. 저 넷플릭스 집에서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제가 집순이잖아요. 네. 아, 집순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는데 네. 요새 좀 그 서예지 씨 나오는 드라마 뭐죠? 사이코?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넷플릭스로 보시고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 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겁니다. 네, 카운트 네. 하도록 할게요. 5초 카운트 갈게요. 5, 네. 4, 3, 2, 1. 자,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2, 3, 4, 5. 땡. 땡. 좋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이상 가입 시 3개월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은요? 자, 넷플릭스였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정답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정답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6분 당첨자 나왔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뒷번호는요? 6344-1048-977-9844-6993-0040 이렇게 해서 여섯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선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퀴즈만 진행하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퀴즈 마니아가 됐는데 네. 마지막 퀴즈 또 바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퀴즈는 네. 여섯 분께 또 빨간 치킨 콤보 기프티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번에 맞추신 분께는 빨간 치킨 콤보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자, 문제 바로 나갈게요. 자, 갤럭시 노트 20 레드 구매하신 고객 중 선착순 2,50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KT 땡땡땡땡땡땡땡 레드 스페셜 에디션이 제공됩니다. 와. 일곱 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요거는 맞추시기만 하면은
선물 받아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못 맞출 것 같아서. 자, 유튜브 KTTV도 보고 있어요. 선물 받은 분들 부러워하시는데 부러워하실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자, 일곱 글자인데 와쿠대장 봉준. 예, 아프리카 서수길 올라오고요. 자, 이게 갑자기 이게 힌트를 좀 달라 하시는데. 네네네. 힌트가 좀 힌트를 힌트를 어떻게 드려요? 그 유선이님 혹시 학교 다닐 때 책 좀 많이 보셨나요? 책 많이 안 보긴 했는데. 그래요? 이제 좋아하려고. 이제 좋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타가가지고. 아, 이거 타서 책을 좋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책을 기왕 본다면 좀 이렇게 기왕이면 퀄리티 있는. 그쵸? 좀 프리미엄한 책을 보는 게 좋겠죠. 스페셜한. 스페셜한. 예. 자, 유선이랑 데이트 정답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카운트라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유선이님. 정답은 프리미엄 노트, 아, 포토북이었습니다. 정답은 프리미엄 포토북이고요. 네. 여섯 분 뒷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신 순서대로 50, 150, 200, 250, 300, 350번째로 보내주신 분들로 선정이 있습니다. 네. 여섯 분 만나보시죠. 옙. 3111, 2384, 5711, 4603, 2644, 151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너무 어려웠다라고 예, 채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말 좀 잘 들으셨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 유튜브에서도 축하드려요. 우리 단식 투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받지 않았음에도 응원해 주시는 우리 단식 투제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네. 모두가 원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고요. 그렇죠. 예, 이분과 같이 오늘 좀 이렇게 런칭쇼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감회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리 유선이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약간 버럭하시는? 버럭? 버럭? 버럭의 이미지가 있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시도 있고 그 와중에 레드 이벤트는요 종료 4분 전입니다. 네, 자, 3분 전이 됐고요. 여러분들 레드 이벤트 잊지 마십시오. 레드 이벤트 1800-4871입니다. 아, 채팅창에서는 기부천사 아니냐 올라오고 있고요. 예, 소년 땡땡 올라오고요. 오동도 대참사 올라오고 있고요. 예, 바보도 사랑합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우리 거성 원탑 코미디언 박명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한데, 예. 이 음악에 맞춰서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켜줘요. 아, 여성분을 팔꿈치로. 아, 예, 예. 치진 않고요. 아, 예, 예. 살짝.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가운데로 와주시고. 아, 반갑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아유. 어유, 박명수 씨도 오늘 네네. 갤럭시 노트 20에 맞춰서 또 레드 컬러로 함께 하시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또 이렇게 저. 아, KT의 가족이고 예. 저희는 유문선 아, 다 K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유선도 예. 쓰시나요? 아, 그럼요. 오, 예, 예. 인터넷도 KT에 있는 건 다 씁니다. 아, 있는 건 다. 예, 예. 어유 좋습니다. 자, 만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만족을 하시죠? 아, 굉장히 빠르고요. 예. 예, 친절하고 예. 요금제 좋고. 아, 굳이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KT에 대한 칭찬을 여기 간부가 쳐다봐요. 예. 툭 던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많이 안 웃네요. 아, 예. 아, 우리 스태프분들이 오늘 좀 다운이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네. 우리 나와 계신 분들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보신 분들. 옛날에 우리 손바닥 TV 생각나네요. 예, 예. 가운데 계신 분은 유분이 많네요. 예. 아, 저기 줌으로 예. 보고 계신 예, 분들. 예, 예. 예. 터졌어요. 터졌어요. 예, 예. 예. 저 우리 토마토님 예, 얘기하시는데. 네, 네. 자, 박명수 씨, 저희가 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박명수 씨 모셨지만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퀴즈 진행을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떤 그 네. 좀 냄벨류에 비하면 아, 그 근황 조금 뭐 이런 거 예, 전혀 없네요. 예,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예. 말 것다 너 또. 맨날 나 따라다닐 때가 문제 같은데. 죄송하지만 본인이 키웠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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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줌 여기서 시청자 두 번째 퀴즈를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명수 씨가 자 여러분들이에요. 문제 아시는 분 손 들어야 돼요. 등장하실 때 음악이 흘러 나왔는데 그 음악 노래 제목은 뭘까요? 다시 나나나나나나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몰라요? 여름 노래 1등만 5년 연속했는데 와 손 아무도 안 들어 심지어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 자 손 들었어요! 그! 자 블랙스완님 정답은요? 레드스완님 아 레드스완님 정신차려 아, 아, 잘 안 보여 겸호 정답은요? 정답 대답하셨나요?
자, 아, 레드빈님이 지금 저번에 기분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분 좋게 빠다가 아니고 빠다가 아니고요. 예, 예, 예. 하기 싫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정답이요? 바다의 왕자 정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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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레드소아님이 손을 먼저 들었지만 와. 정답은 레드빈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자 레드빈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저 가지셨는데, 네. 네, 앞에 보시면은 우리 닉네임별로 이제 번호가 있고 본인의 카드를 포함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예, 네, 가시죠. 자 번호가 1번을 저한테 1번을 여기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그 네. 말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닉네임이? 우리 레드빈님 레드빈 네. 정신 안 차리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레드빈님은 네. 왜 이렇게 어둡게 사세요? 굉장히 어두운데 지금. 예, 불 킨 거예요? 아 지금. 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좀, 네. 예. 번호를 여기까지만 옮기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막 섞으셔도 괜찮아요. 네. 예, 예. 좋습니다. 만족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예.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어마어마한 경품을 얻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예. 복을 복이군요 한마디로.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바꾸실 예약 없으신 거죠?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3번을 저한테 3번을 네. 3번을 자, 레드빈 바닥이 님. 안 보이게요. 바닥에 예, 예, 이름이 예. 있습니다. 자, 바닥에 예. 아이고! 자! 예, 예. 아이고, 이거. 아이고. 모르겠어요. 예, 예. 자, 어떻게 나올지 저 어떤 선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최종적으로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 네네. 이제 박명수 씨가 하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저도 모릅니다. 예, 예. 아, 죄송한데 박명수 씨, 저는 이제 키워주셨지만 네. 왼쪽에 있는 우리 유선희님 처음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예. 뭐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글쎄 지금 그 행사 도우미 아니세요? 와서 이제 아, 헬퍼. 야야! 지금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세요. 아유. 사회생활을 하시네요. 예, 웃기지 마세요. 아, 네. 아, 유선희님은 지금 또 아프리카 TV 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아, 인기를 얻고 있는 예. 아, 우리 또 게임 BJ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네네네. 박명수 씨는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롤 이런 게임 모르시죠? 배틀그라운드는 좀 했어요. 예? 예, 예. 뭐 PC방에서도 하고. PC방도 간다고요? 예, 집에서도 우리 아이하고도 하고. 예, 예. 어, 제가 알기로 마지막 게임이 자치기 아니었나요? 자치기.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 살다 살다.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너 예예 예. 좋은 날이니까 예 언젠가 한번 언젠가 한번 옆구리 한번 예 한번 든다 좋습니다 예, 예. 카메라 앞에서 때려주시기 예예 아이 그 그런 일 없죠 예예자예 예. 제가 저 그저께인가요? 네네네. 네, 갤럭시 노트 10T에 아, 갤라쇼에 함께 했었거든요. 아, 갤라쇼?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아무튼 이 행사가 네네네네. 굉장히 좀 많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네. 진짜 이 자리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박명수 씨가 사실 우리 갤럭시 제 거 네. 이것도 폴드잖아요. 예, 예.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제가 이걸 산 거 보고.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예, 예, 예. 죄송한데 제 거 따라서 아니요 저는 예, 예, 예. 그 갤럭시 폴드 나올 때부터 사려고 했어요. 아 사전 예약으로? 예예 예. 240만 원 줬어요. 오 돈 예, 예, 주고 예, 예. 그럼 돈 주고 사지 뭐. 아 혹시 인기니까 아니 아니 그렇지 예. 않아요 샀어요. 2년 약정으로 네네네. KT 용산점에서 아하. 신용산점 거기 직원들하고 되게 친해요. 예, 너무 친가족처럼 잘해주세요. 아 거기서도 구매를 하셨고 예, 예 너무 네. 화이팅이에요. 아 화이팅이죠. 본사 직영이고 혹시 이렇게 예. 저렇게 벌리는 거 바탕화면이 혹시 뭐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하고 애기 예. 엄마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예. 예. 야, 야 우리 또 예. 애기 얼굴 안 돼요. 어, 또 예, 예. 어, 매너성. 예, 예. 여기 아이를 지키는 아빠에서. 예, 예, 예. 왜냐면 아이가 지금 수술 전이라서 나중에 쌍꺼풀 하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예. 어릴 때는 좀 아이가 좀 더 자라야 되니까 예, 예, 예. 쌍꺼풀 한 후에 여자 애기예요? 예? 여자 애기예요? 진행자가 여자 애기가 뭐니? 따님이 딸이에요 그래야지. 가! 박명수 씨! 자, 저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거 가시죠. KT 삼행시 한번 가시죠. 아, 준비 못했습니다. 어, 준비 못했군요. 예. 자, 갤럭시 삼행시 한번 갈까요? 준비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KT 뭐라고요? 삼행시. KT가 어떻게 삼행시입니까? KET로? 예, KT가 삼행시지. 가볼까요? 생각하시가 잠깐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레드 이벤트는 아까 종료가 됐다는 거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 준비되셨으면 갤럭시로 삼행시 한번.
아, KT 준비하셨나 보네요. 예. 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이 여기까지 안 돼 있어요. 아, 삼행시 할 때는 제가 따블로 봤습니다. 아, 삼행시를. 예. 알겠습니다. 개런티를 따블로 봤는데. 네네네. 지금 얘기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준비를 못했거든요. 아, 어제는 제가 지금 예. S펜으로 대박을 냈거든요. S펜으로 삼행시 예, 냈어요? 예, S펜으로 대박을 냈는데. 어제 한번 보여주세요. 에. 아, 여기 지금 계약 스테인티 S펜 있죠? 예. 이걸 또 하라고요. 예. 기억이 나나? 해볼게요. 자, 예. S펜으로 3행시 갑니다. 예, 예, 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3행시의 세계적인 달인 박명수 씨입니다. 뭐 3행시, 2행시 다 따라하지만 네. 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S펜입니다. 예, 예. 자, 유선희님이 운 띄워줄까요? 네. 이거 좀 잠깐 카메라 괜찮아? 아, 애미야. 애미야. 아이고, 우리 애미 어디 갔냐? 그 슬슬 좀 저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 좀 있니? 아니 그리고 말이야 이번에 저 KT에서 어 갤럭시 노트 20가 나왔다는데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약정이 지금 7개월이나 남았는데 죄송한데 예. 펜이다 예예예 이거였어요 이거 아니. 이거 예. 왜요? 나 박명수 씨 너무 귀여운 게 원래대로면 유선희 님이 팬을 외쳐야 되는데 네. 여성분한테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예. 아랫발로 아~ 절 밟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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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성분한테 예. 저도 좀 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네. 역시 어이까 오랜만에 아, 한번 밟혔네요. KT로 한번 해보려고 KT는 네네 예.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단가를 거기까지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예.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오 좋습니다. 자 K 한번 갈게요. K KT는요 오 이 이 세상에서 오, 정말 아예 가자 끝날 수 있어. 왜 그래 그 서둘러. 계속, 아, 이 세상에서 네? 가장 많은 우리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네. 좋은 혜택과 아, 그리고 또 편리함을 주는 예예 예, 예. 예. 끝났어요? T TT 카카오스 같아요. 아 제가 내가 형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 주고 쓰라고. 계약이 안 돼 있잖아. 중간에 안 해왔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일부러 프로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웃겨드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예. 정말 저는 미국식으로 합니다. 아 미국식으로. 예. 미국식으로. 죄송하지만 미국 식으로. 가보신 적 없으시지 않았나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미국은 뭐 예.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예. 아, 안방을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거실에서만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예. 예. 네. 역시 너는 예. 유튜브 해야 되겠다. 유튜브 전용이지. 아 알겠습니다. 나랑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고요. 자 그럼 박명수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진짜 되게 안 웃는다 여기. 아. 아니 저분들은 왜냐면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져야죠. 네네네. 네. 아. 자 지금 화면 보시죠. 예. 네네. 예,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분과 한번 박명수 씨. 박명수 씨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바로 건드릴게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뭐 없으세요? 아 유재석 씨 팬클럽인가요 혹시? 자, 어 대부분 기본 풀고 방송하지 그랬어요. 기분들이 안 좋은가 봐요. 어, 내가 찾아간다. 여러분들의 뭐 좀 좀 예. 가족이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연예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 역으로 우리 박명수 씨가 우리 네. 또 당첨자분들에게 예. 질문 한번 하시죠. 아니 예. 진짜로.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이렇게 선물 때문에 나오신 거죠? 맞죠? 아니죠. 노트 20에 대한 아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날도 더운데 누가 거기 앉아있겠어요. 지금 두 분은 불을 끄고 있네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쫓기나 봐요 두 분은 지금. 예, 아무튼 예, 예, 예. 오늘 저 제가 볼 땐 네. 아, 마지막에 최고의 선물은 그렇죠. 아, 이번에 새롭게 아, 발표되는 갤럭시 노트 네. 20가 20.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울트라는 더 좋거든요. 울트라 더 좋죠. 울트라는 네. 아, 제가 어제 갤럭시에서 봤는데 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갤럭시군요. 네, 정말 저는 네.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점이요? 대한민국의 이런 그 스마트폰의 이 기술이 네. 세계 최고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갤럭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유선희님 아까 저희가 네. 갤럭시 S 또 20 울트라 지금 말 나온 김에 카메라 얘기했는데 울트라에만 따로 있는 기능이 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울트라에는 네. 50배 초 해상도 줌 카메라. 아. 이게 저 멀리 이미지가 네. 울트라 카메라 촬영하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고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기념으로 네. 이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관련 퀴즈를 진행해 볼게요. 어, 갤럭시 네. 노트 20 울트라 관련 퀴즈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에 앞서서 당첨되신 분들 정말 정말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시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좀 네, 고가인데 맞아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회를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따 저희가 퀴즈를 또 진행할 거. 박명수 씨 잠시만요. 이야, 이 갤럭시 아,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 어, 이거 잘 나왔네. 네. 박명수 씨. 이거 또 약정입니까?
이건 약점까지. 아, 귀 한번 꽂아보시죠. 아니, 아니 저는 이걸 쓰고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박명수 씨 항상 이렇게 꾸는, 이렇게 꾸는 네, 거죠? 항상 유산소 하세요. 네. 네. 어, 여기도. 오! 어, 어차피 좀, 이제 낄 네. 나이가 됐어요, 제가. 어. 예,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보청기가 아니고. 아, 그, 그런 얘기를 해. 아무리 방송이지만 좀 많이 가려.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귀에 쏙 들어오네. 그쵸? 쏙 들어와. 돌려서 끼면은. 예, 예. 아, 괜찮네요. 예. 어, 약식. 아, 예. 좋습니다. 어, 되게 어울리네요. 그래서 난 지금 머리 빠져가지고 검은 콩 많이 먹는데 귀에다가도 이거 꽂고 네. 먹기는 검은 콩 먹고. 아, 빨간 콩이 예, 검은 예. 콩까지. 콩이 몸에 진짜 좋은데 예.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예, 예 좋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얻어가야 되나 모르겠네. 자, 많은 분들이 어울린다 크크크 또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 마지막 이제 받을 분들이 받을 선물 네. 저희가 좀 공개를 해야겠죠. 자, 많은 분들 여러분들 손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박명수 씨가 문제를 내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명수 씨가 문제를 낼 건데 예, 예. 여기 있는 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맞추시는 겁니다. 그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좀 라이트하게 식사를 좀 하고 왔어요. 라이트하게? 예, 예. 네. 아, 갤럭시 노트 20 예, 울트라의 그 50배 줌으로 어. 예, 여러분 줌이 뭔지 아시죠? 줌 예, 50배 줌으로 네. 나디냐 50배 줌으로 이렇게 좀 촬영한 사진 미안해요 사진이 있는데 네네. 이게 네. 줌으로 땡긴 거니까 모르죠 터지잖아 지금 빵으로 터지잖아 이게 50배로 쫙 땡긴 거니까 이게 네. 무슨 반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50배로 땡기면 안 네. 깨지나요 어 잠깐만 안 절대 안 깨져요 자 우리 게스트 박명수 씨가 오기 전에 먹은 저녁 식사 메뉴로 50배로 확대한 겁니다 갤럭시 노트 운동 울트라로 자 문제 문제가 지금 나갔니?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야, 죄송합니다. 아, 이게 분할로 돼가지고. 자, 아실 것 같은 분은 손을 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손 들었어, 손 들었어요. 자, 우리 고무장관님! 젓갈. 젓갈! 자, 젓갈! 저 죄송한데, 좀 예. 신제품 출시하는데 젓갈은 예. 좀 이렇게 좀 듣기가... 알겠습니다. 젓갈이 젓갈은, 아닙니다. 예, 발음을 좀 천천히. 젓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맨님이요? 네, 정답은요?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치즈 떡볶이 실패! 아 탈락입니다 자 빨리빨리 외쳐야 돼요 여러분 퀴즈는요 예. 네. 네, 자 한번 먼저 한번 기회 쓰신 분은 다른 네. 분한테 먼저 한번 더 기회 예. 토마토님 네. 토메이로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 네. 닭갈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힌트를 위해서 조금 예. 이거를 확대를 예. 풀어볼게요. 그래, 그래, 그렇지. 예.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예. 고정 코너 해야 되겠다. 이거 재밌네. 어, 고정 코너? 어? 예? 이런 걸 해야지. 어, 뭐야! 좀 가까워졌다! 자! 뭐지? 자! 이게 여러분들 네. 무조건 많이 외칠수록 좋아요. 그러다 얻어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토마토! 자, 전체 기회 드립니다. 토마토!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정답인가요? 갈비찜. 아, 갈비찜이 갈비찜은 예. 아니죠. 갈비찜이라고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예 저분 우리 저 파란색 옷 입으신 레드맥스님. 예. 아닌가? 그런 거 좀 도와줘요. 레드맥스 정답.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좀. 네, 마이크 가까이 좀. 자. 레드스완님. 쏘리. 예, 레드스완. 갈비구이. 갈비구이? 레드맥스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자. 자, 다시 한번 레드 소환 님. LA 갈비. LA 갈비? LA 갈비? 정답입니다. 예. 사실 레드맨님은 너무 아쉬워요. 갈비찜과 예. LA 갈비는 다르기 때문에 아, 사실 정답을 드릴까 하다가 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아, 요즘 저 네. 뭐 이래저래 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네. 고기들을 많이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레드스완님이 마지막에 이제 번호를 섞을 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복불 복이니까 네. 우리 저 레드스완님 어떻게 바꿀까요? 1번 이거 바꿀게요. 네, 그리고요. 자, 자기 걸 안 바꾸네요. 예, 좋습니다.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5번 다시 바꿔요. 2번. 다시 한 번요. 조금만 큰 소리로요. 1번하고 5번이요. 좋습니다. 1번하고 5번을. 너 저축 안 하니? 시계 종고 차고 다닌다. 아유, 자, 예. 자,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한 번만 더. 네.
3-4번 바꿀게요. 3-4번. 네. 야, 우리 또 마지막이라고 레드소아님이 확실하게 또 섞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따봉을 해주셨고 지금 네. 이 번호 밑에는 다 선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물이 공개되어 있는데 아, 예. 이제 보시면은 예. 레드 맥스님이 2번이고요. 최종적으로 예. 이어서 5번, 1번, 3번, 4번 우리 또 레드빈님까지 본인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본인의 번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번이다? 자, 다 인지하고 있죠? 1번, 3번, 4번, 5번, 그리고 2번. 5번님은 예.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벽에 기대셨네요, 그죠? 아, 사실 저분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있는 겁니다. 예, 처음 인터뷰 때도 저런 예. 텐션이었어요. 예, 젊은 나이에 좀 기대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예. 조금만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의 자리는 모두 선정이 됐고요. 예. 진짜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초반부터 함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예, 예.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또 한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그렇죠. 자, 그럼 박명수 씨 일어나셔서 예. 유선희님도 일어나서 예, 아직 들지 마시고 저는 예. 2번, 5번을 잡을 테니까 예. 박명수 씨 1번을 잡아주시고 유선희님 네. 3, 4번 예, 예, 동시에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야 재밌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하나씩 어떻게 우리 저 네, 동시하라고 하네요. 동시에 어, 수뇌부들이 어우 뭐 수뇌부들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방송 처음에? 왜 그래? 아 처음 하신대요. 예, 예, 예. 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오 뭐야 보이세요? 자 확대해 주세요. 자 저만 좀 그림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 화면 가능한가요? 아 대박 대박 저만 다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한번 자. 이대로 눕혀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눕혀놔 주시면 예. 와 대박이야 선물. 자 전체적으로 갤럭시 워치인데 레드맥스님만 이게 뭐야? 뭐야? 1년 요금제 지원이에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는 무작위 걸어. 문자 무작위 난리란 얘기야, 지금. 자, 1년 요금제인데, 한자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갤럭시 워치도 굉장히 좋죠. 근데, 네. KT 슈퍼플랜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를 1년 동안 무려, 예, 무려 13만원짜리 요금제입니다. 대박, 대박. 와. 야 1년에 예. 13만원짜리에요? 1년에 13만원짜리? 아니, 이거, 그러면... 예, 예, 예. 아, 한 달에?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금액으로 보면 60에서 70만원 정도 차이가 예,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야, 채팅창에 좋다, 비싼 요금제, 예. 데이드. 미쳤다. 예, 미쳤다 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 시간 방송하시고, 네. 얼마나 좋은 선물 받아가십니까? 아, 좋습니다. 예, 선물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나머지 분들에게도 저희 갤럭시 워치 액티브 3를 덱으로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 당첨되신 우리 또 레드맥스님의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레드맥스님. 네. 예, 어떠세요? 너무 놀래갖고. 허경환 씨 아니에요? 허경환 씨? 허경환 씨, 레드맥스구나. 하나도 못 맞추고. 예.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고가의 선물이에요. 예. 네,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선물을 굉장히 많이 퀴즈를 냈기 때문에 계속 예. 당첨자 발표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챙겨드리는 시간 가져봐야 될 텐데 네. 사전 예약 이벤트 당첨자 5분까지 저희가 모두 선물을 좀 챙겨드렸고 오늘의 마지막 선물이죠. 네. 빨간 노트를 우리 갤럭시 노트 20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염원이 담긴 짤! 1등 두 분이 유선희님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지금 네,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의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 중에 하나인 우리 빨간 노트를 받게 될지 무려 두 분입니다. 예쁘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뭐야? 야 6920님은 지금 물구나무를 쓰셨고요. 지금도 영상 볼 때 쓰는 노트 3 촬영하고 있어요. 6920님. 그 다음에 뭐야? 1463님은 아예 레드 컬러 지금 약간 머리가 저 수박 머리인가요? 저 토마토 아닌가요? 토마토 머리인가? 방울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 네. 토메이로 토메이로 예. 토메이로 머리를 토메이로 머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예쁘네요. 예. 아니 그리고 박명수 씨가 네. 저희가 화면이 안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저희 노트 20을 네. 만지작 하면서 예. 훔치시는 거 아니죠? 예. 유튜브나 해라. 유튜브나 해. 아 지상파는 꿈도 안 꾸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니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럼요. 얼마나 좀 많이 계신 거죠? 예. 지금 저희 제 채널에만 지금 2,987명, 3,000명이 계시고 예, 유튜브에도 계신... 있고 유선인도 있고 예. 수천 명이 시청하고 우리 또 있습니다. KT 쪽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KT 유튜브 네. TV에서도 시청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 네. 우리 다섯 분 기쁘시죠? 저기 저 안경 안 기뻐요 안경? 아, 저기 레드맥스인가? 예 레드맥 레드맥스 레드맥스 말고 아, 왜 안경은 고무장갑님 고무장갑 저 네. 왜 이렇게 해? 방송?
아, 저분들은 예, 방송인이 예. 아니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너무 혼자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예. 자, 오늘 그리고 비대면 라디오 토크쇼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은 저희가 생방 관계상 모두 다 방송 중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작진이 일일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땀만 흘렸는데 유선이님. 네. 벌써 이제, 시간이 어떤 시간이 네, 왔다고요? 네,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 시간 빨리 왔거든요. 저는. 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생방에 좀 야. 쫓겨서 방송하다 보니까 예, 말씀하시죠. 야, 호박 크죠? 너 깡패니? 죄송합니다. 아니 깡패라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좀 운동을 해가지고 아니 진짜 예. 몸이 너무 좋아졌고 예. 우리 군씨가 진짜 우리 아, 유튜브나 이런 모바일 네. 온라인 쪽의 방송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 온라인 쪽의 방송은 잘하는 거지? 네, 네. 지상파나 뭐 TV 라디오 아 거기는 약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너무 약해요. 넘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예, 예, 예. 이렇게 또 좋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예. 아 근데 우리 유선이님 네. 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박명수 씨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팬이라고 들었는데 좀 제가 어려워요? 아 솔직히 처음 되니까 좀 살짝 겁났습니다. 왜 제가 뭐 아니 제가 뭐 예. 이제 스타인데 왜 어떻게 아니, 한다고요? 처음에 또 어졌을 때 팔꿈치를 팔꿈치를 친 게 아니고 가는데 당신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오라고 지금 내가 뭐 할게요. 뭐. 팔꿈치 이렇게 했었잖아요. 팔꿈치로 아니 툭 잠깐 나오세요 한 거지. 놀랐다고. 예, 놀랐다고. 예. 아버지 뻘한테. 아니 놀랐다. 아 근데 실제로 아버지 뻘이에요. 27살이거든요. 예. 아, 그러면 아버지 뻘은 아니죠. 예. 일찍 결혼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21 제가 3세 결혼했으면 결혼했죠. 아, 예. 좋습니다. 근데 진짜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예, 예. 와, 진짜 유선이님을 너무 아, 또 너무 이렇게 미인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게임 쪽에 많이 빠져들 것 같아요. 아 게임 예. 쪽에 빠져들 것 같다. 예, 최근에 좀 빠져 있는 게임이 있나요? 지금 이제 배틀그라운드 풀숲에 네. 숨어 있다가 네. 죽었던 적이 있어요. 예, 막 움직여야 되는데 풀숲에 숨어 있었거든요. 죄송한데 치킨은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치킨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기왕 게임하실 거면 저희 KT와 함께하는 또 게임박스를 또 이용해가지고 아, 예, 예. 저 게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약 1시간 11분가량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아, 짧았지만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빨리 가서 우리 박명수 씨 예, 어떠셨는지 예. 꿀이네요. 예, 예. 아, 진짜. 아, 저는 그냥 KT 쓴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네. 아, 네. 뭐 이번에 좋은 제품이 또 출시된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여러분도 한번 아, 느껴보시고 편리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예, 네. 만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톱스타 박명수 씨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선물도 보내드리는 네, 건 좋지만 네. 닉네임을 호명해드리는 것도 좋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KT TV입니다. 아, 예, 네. 왼쪽에 보면 뭐 하동우님 있고 하잖아요. 네, 네. 닉네임 유튜브에서 한 두 번 또 아프리카 TV에서 저도 이제 곧 유튜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성 박명수 명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활명수 할 예 할 왜 할명수예요? 뭐든지 한다 해서 아 할명수 예, 예, 예. 활은 이제 특정 상표고 아하 예. 네. 좋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유튜브에서 백창환님 솔방울님 뭐 하정우님 조조님 네. 예. 근데 영래님 이상현님 네. 등등 뭐 오 저기 저 아프리카도 한번 읽어주시죠. 몇 명이 네. 계속 돌리네. 네. 아니 아프리카 읽어주세요. 아니 몇 명이 계속 돌려 지금 예.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는 네. 어우 몇 터지네. 네. 아니 진짜 안 보일 정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근데 하나 보면 다 그렇죠. 읽혀지더라고요. 아 뭐 아 뭔 뭐, 이것보다 더 빠른 와 너무 빠른데? 예? 요거 이렇게 잡아주세요. 수차 아 진정 얘기야 지금 몰랐잖아. 예, 뭐 진짜 뭐 아유 야 이런 이름들 쓴대. 해나 구룡 연희 공구 뭐 예. 제이님 감자요님 풍풍이님 야님 아, 야 음탕이님 경기쓰리 뭐 진짜 난리 났는데 여기도 몇 명이 돌리네. 어? 몇 명이 계속 돌려 지금. 자 박명수 씨, 네. 아 화면 전환해드리고 그 궁금한 게 유튜브를 좀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예. 아, 공교롭게도 전 그 아, 우리 무도회 멤버죠 노홍철 씨가 유튜브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고 정준하 씨도 활약하고 계시고 하하 씨도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아, 끝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붙잡고 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저희가 상품에만 집중한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들 실청자분들에게 조금 이런 그런 토크를 해주는 게 또 선물이니까. 네. 예, 어떤 식의 나는 정준하 씨랑 좀 다른 아, 뭐 다른 분들은 네. 다른 분들 상황이 있는 거고 아, 저는 웃음이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든지 좀 도전을 해서 여러분께 좀 웃음을 좀 많이 좀 드려서 요즘까지 힘들 때 아 맞죠. 네. 좀 같이 함께 좀 많이 웃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뭐든지 뭐 도전한다 그런 의미고 또 우리 저 시청자들이나 또 네. 우리 뭐 유튜브 네티즌 여러분들이 네티즌 여러분들이 네티즌 정말 오랜만이죠. 예, 예, 또 이렇게 함께 또
누리꾼. 예, 우리 네. 또 누리꾼 네. 킹왕짱 여러분들. 짱짱대? 어, 어, 재미 중에 박명수 씨가 예, 예. 추구하는 재미가 또 따로 있던데요. 아, 큰 웃음 하이퍼 초재미 제가 지금. 예. 비웃음 예. 이건 이제 옛날 시대고요. 아하. 하이퍼 초극재미. 아, 하이퍼 예, 초극재미.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유선희님 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선희님 오늘 MC 데뷔전이었잖아요. 네. 예, 어떠셨나요? 아, 많이 긴장도 많이 했는데 잘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끝냈던 것 같아요. 예. 네. 땀이 많이 나네요, 그죠? 어, 조명 때문에 많이 네. 더워가지고. 저는 뭐 땀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기름종이 같은 거 좀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유선희님. 네, 1분 안에 콕 주문하고 한 시간 안에 퀵 배송 받는 쓰임새로 갤럭시 노트 20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갤럭시 노트 20과 함께 넷플릭스 그리고 게임박스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네. 수영장에서 핸드폰 빠졌는데 네네네. 한 시간 만에 갖다 준 게 KT 맞죠? 그럼요, 그것이 바로 KT죠. 아,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모르셨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수영장에 빠졌는데 못 쓴다고 했더니 한 시간 만에 배달해 주더라니까. 그걸 그 체험하신 거예요? 어, 처음 했지. 근데 그 방수라서 될 텐데. 아니, 고장이 났나 봐. 아~ 와, 아니, 이전하기 아니었는지 모르는데 네네네네. 빠졌는데 바로 갖다 주더라고, 개통까지 해가지고. 아, 그거 혜택을 좀 누리셨더군요. 합니다. 이거 안 꺼졌었어. 아, 진짜? 어. 여기서. 우리 얘기 다 나갔나? 안 나갔지, 찡켰어. 저쪽 빛 있는 대로 가자. 와, 여러분들 지금 존보 중이었어? 대박, 방종이 아니었네. 힘들어. 힘들지. 야, 잠깐만. 와, 잠깐 앉아, 일로 와. 너 여기 앉을 수 있어, 엉덩이? 네. 응. 다시 보기 한번 끊어드려요. 명수 형, 바로 지금 잠깐만요. 형, 다시 보기! 아니다. 너무 저번에 너무 못했어요. 뭘 못했어? 준호야, 유선이 잘했지? PD님이야. 처음이라서 못했어요. 아니야, 엄청 잘했어. 나 틀린 것도 잡아주고 그랬잖아.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어, 내가 하나 하는데 나 무슨 덥긴 하더라. 탈수 증상 나더라. 우리는 뒤에서 그 들었어. 어. 야, 끝나고 저기 여기 제작진이 진짜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어, 명수 형하고 마지막에 티키타카 할 때 존나 웃겼어. 팔꿈치요? 어, 잘했어. 아, 손 끈적거려. 땀나가지고. 아, 담배 한대만 필게. 네. 미안해. 여기서 오세요. 응? 여기서 오세요. 어, 여기서 안 필건데? 아, 진짜 안에 너무 더웠어요, 진짜. 땀나고 막 한 시간 동안 있으니까 땀나고 손 끈적거리고 얼굴에 땀나고 막 그랬어. 저 선이 안 했어요. 박명수님 완전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쫄았어. 그래서 안 뛸 줄 알았는데 딱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좀 쫄았어. 화장실 지금 가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아구 죽겠다. 목마르고. 아, 변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방송용 메이크업 받고 오라 해가지고 그 방송용 메이크업 받으니까는 화장이 엄청 진해져서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원래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안 해가지고 하고 싶겠다. 이게 그 방송용 카메라에 나오면은 그래도 잘 나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화장을. 진한 감이 있어도 밖에 피 안 나요. 명수 형 카메라 꺼졌을 때 어떠냐고요? 똑같으세요. 똑같으세요. 나도 근데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해. 나 이렇게 하고 안 다녀. 너무 무서워 보여. 아, 진짜 더웠어. 진짜 더웠어. 안에 조명이 이따만한 게 비추고 있으니까 땀나고 그랬어. 아,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최근 오빠 방송 던지고 갔어요. 담배 피러 갔어요.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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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섭외 받았을 때 MC는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운영자님이 멘트 조금 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멘트 조금이라지 시길래 그냥 적당히 최근 오빠랑 대화 형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했었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대본을 주셨는데 대본 30장 넘는 거예요. 스발. 어? 내가 그걸 어떻게 좆됐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겁나 봤지. 겁나 보고 혼자 읽어보고. 근데 또 나 사투리 너무 심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연습 계속 했거든요 혼자서. 근데 어제 뭐 개인 방송 하는데 와가지고 야 대본 안 외우냐? 아 솔직히 30점 보고 어떻게 외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혼자 그냥 읽는 연습했죠. 어떻게 말하고 할지. 근데 다행히 많이 큰 실수 안 해서 다행인 듯. 큰 실수 안 해서. 그렇죠. 처음 치고는 뭐. 아니 최근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가 와가지고 너 대본 안 외우냐? 이렇다니까? 최근 오빠 말고? 렌즈 닦아달라고? 렌즈가 어딨지? 이건가? 시청자가 와서 그랬어요. 훈수충 와서. 아, 그저겠다. 최근 오빠는 진짜 잘 챙겨주셨어, 오늘. 이제 온다. 훈수충 너무 많아요. 드디어 집에 간다. 소통하고 예, 있었어요. 소통했어요? 네. 야, 너 사는 집 공개 안 됐지? 네. 지역도 공개 안 됐어? 서울만.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어차피 나 가는 길이어가지고 떨궈 주려고 그랬거든. 택시 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택시 타야 돼. 유선이는 집에 가가지고 개인 방송한대요. 개인 네. 방송하고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화장실? 화장실 급해? 갔다 와. 지금 빨리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너 이대로 택시 타면은 그 택시에서 방송하고 화장실 갔다가 저는 갈게요. 아 바로 방송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방송할게요. 네. 알았어. 아니 아니면 그냥 저 먼저 화장실 가도 돼. 방송하실 거면. 아니 나 방송할게. 아 왜요? 아 방정하게 인사하자. 저 때문에 하는 거면 아니에요. 아니 나 끌라 그랬어. 아,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정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오늘 MC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